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까지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의미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이동통신사 3사가 3G 서비스를 중단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AT&T 측에서 중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5G와 관련된 뉴스가 여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해서도 증시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일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합성 PMI 지표, 제조 PMI, 서비스 PMI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미국의 1월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PMI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이 분위기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만 10%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주가가 1%가 넘게 빠졌는데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저 2.99%의 금리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최대 6억 3천억 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관련해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지는 잠시 후 기업 뉴스 코너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